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온라인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유튜브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7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제가 침몰된 것 같아요. 제가 침몰해요? 네, 저기 쓰기도 가고 있었는데. 예. 여기 지금 제가 떨어져서.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모두 세월호가 가라앉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그 현장의 영상과 통화 기록을 오롯이 보여줍니다. 영화는 국민을 지키고 사건을 수습해야 할 국가가 부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29분짜리 단편 다큐멘터리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를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유가족이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잠수사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고통 여전히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같이 그걸 느껴야죠. 그걸 느끼려면은 당시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듣고 그런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추모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감독부터 신진 작가와 청소년 감독 등 다양한 다큐멘터리스트들의 작품 중 세월호 참사를 다룬 7편이 선정됐습니다. 청소년 감독들의 작품인 4월 16일 그리고와 599.4km, 304개의 별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7편의 상영작들은 오는 17일까지 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본편과 함께 4.6 합창단의 추모곡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영상 메시지도 함께 공개됩니다. 여러 감독들이 각자의 위치, 각자의 시간에서 고민을 한 결과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관객들께서 보시고 또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4월 세월호 추모 기획전에 이어 5월엔 5.18에 관한 기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GTV 조창순입니다.